라스에 첫 등판했습니다. 김창완 선배님. 무슨 프로그램인지도 모르고 나오셨다고요? 감사해라. 어려워서 아시는데 저 희한하네. 진짜 모르시구나. 아니 근데 저희 프로그램이 한 17년 됐거든요. 근데 오다가다도 안 보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아 전혀 몰랐어요. 아 죄송합니다. 아니 TV 자체를 아예 안 보시는군요. 예. 네, 그래, 맞습니다. 그래서 용서해 주세요. 저도 이거 처음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예. 어, 근데 출연을 옛날에 그 저기 그 라디오스타라는 그 영화 있었죠? 박종훈 씨 나왔던. 씨랑 안성기. 이준희 감독의 영화. 아, 그 영화를 레퍼런스로 해서 저희가 그렇게 이제 차용해서 하는. 네. 17년 만에 이렇게 세세하게 설명하기. 어지간한 그 파일럿 프로그램 예. 설명하실 때. 이순재 선생님한테도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죠. 그렇죠. 예. 17년, 18년이 됐는데. 저도 선배님 오래 뵀는데 네. 오늘처럼 이렇게 정신없어 하시는 거 처음 뵀어요. 아, 뭐 모르겠어요. 뭐 아유. 기분이 너무 많아서 그런가. TV를 안 보니까. 맞아. 딴 세상에 떨어진 기분이시고. 예. 그러니까요. 네. 김창완 씨한테 직접 한번 확인해보고 싶은 소문이 있다면서요. 아, 저희 그래서 데뷔를 처음 했을 때 네. 난장 뮤직이라는 기획사랑 일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 엔지니어분이 하루는 아, 어제 김창완 선생님이 오셨는데 앨범 수록곡이 뭐 열몇 곡 됐는데 그거 노래를 하루에 다 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아, 진짜요? 근데 녹음할 때 하루에 많이 하는 편인데 제가 세 곡 정도 하거든요. 아, 많이 해도? 네. 근데 열몇 곡을 와. 진짜 그렇게 부르고 가신 거죠. 그러면 얼마 전에 네. 얼마 전에 발표한 앨범도 3시간쯤에 녹음 다 마쳤어요. 열몇 곡을요? 어떻게 근데 녹음을 이제 본인이 그만하자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 엔지니어가 저기 더 해도 더 좋아질 일 없다. 아 서로 안 먹자고 그런 거지. 아니 어느 정도 위치에 서서 가능한 일이네. 그러니까요. 아 근데 연기도 마찬가지예요. 네. 저는 그 첫 번째 테이크를 꼭 좀 살려달라고 해요. 연기할 때도 첫 번째 제일 좋아요. 예, 예. 편집을 많이 하다 보면은 시간이 빠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노래 막 자꾸 편집을 하면 객실이 돼서 아, 맞습니다. 예. 예, 처음에 있었던 이런 프로그램도 그럴걸요. 네. 어, 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그래서 이제 원래 네. 사실 저희가 이제 한 알맹이가 한 80분 정도 되는데 원래 제대로 된 녹화라면 저는 요게 한 120분 정도 돼야 된다고 봐요. 2시간 정도에서 네. 잡소리들 빼고 네. 정말 타이트하게 해서 좀 더 타이트하게. 이게 프로그램이 얼마? 이게 우리가 지금 놀라지 마세요. 85분짜리도 이따가 한 4시간 정도 녹화할 예정인데 괜찮으시겠어요? 아니면 85. 오늘 잡소리를 최대한 줄여보면 85분짜리 알맹인데 예. 알맹인데 RT가 그런데 한 4시간 넘게 해요. 원래 라디오만 하시던 분 왜 뭐 약속 있으세요? 시간도 없으신데. 아니, 그럴 게 아니고 그럴 게 아니고 읽으신 것 같은데. 아니 시간이 나보다 더 대단한 분이 시계도 없는데 오 이거 안 되는데 아, 그래 아유 100분이면 되지 아,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부드러운 이경규 형은 안 돼 나는 녹화장에 올 때부터 간생각을 하고 있다고 부드러운 이경규 형 없는 이경규 선배님 없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아주 다수의 동료 뮤지션한테 그런 얘기 들었는데 아, 창완 선배님하고 술 먹으러 가면 창문 아니야? 막 다 그러는 거예요. 아, 왜냐면 들었어요? 네네. 술을 많이 드신다고. 진짜 창창한 후배들을 쫙 이렇게 쫙 앉혀놓고 애들이 먼저 전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래서 아, 이렇게 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선배님이 꼿꼿하게 앉으셔서 야, 세윤이 치워라. 오. 그러신 거예요. 완주 치우듯이. 치워. 그러면 이제 누가 집에 데려가고 우리 쪽에서는 그 신동엽이를 완탑으로 보는데 걔는 거의 실려가거든. 매일 먹지만. 본인이 전사하신다. 아, 그렇구나. 저도 동엽 씨랑 한번 먹었어요. 자리에 있어 봤는데요. 네. 제가 실려갔습니다. 어? 아, 역시 두 개의 태양은 없다. 아, 나 왠지 분하다. 우리 삼촌이 이겨야 되는데. 아, 이제 그만해. 그런 얘기. 아, 이제 그만해. 그런 얘기. 아, 조카니까 그런 얘기 하죠, 뭐. 조카니까. 이해해 주세요, 예. 자, 우리 김창완 씨가 데뷔가 벌써 47년 차이십니다. 네. 진짜 못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MZ 아이콘으로 급부상하게 된 무대가 또 있다고 하네요. 어떤 무대였나요? 지난해 그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예.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엄청 돌아다니던데. 원래 그 록 페스티벌에 네. 중장년층이 많다라고 그랬었잖아요. 네. 네. 근데 그때는 유달리 그 10대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뒤로 저희 그 공연에도 네네. 10대, 20대들이 많이 찾아요. 아, 그때 많이 들어왔군요. 네. 그 공연 후에 그 영상에 댓글이 많이 달렸는데 최고의 헤드라이너였다. 어른의 공연이다. 우리는 실은 존경할 만한 어른을 늘 찾고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 어른을 어제 본 것 같다. 아, 이런 얘기도 있었네. 할아버지 100살까지 음악 해주세요. 10대가 보기에는. 예,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작년부터 지금까지 스케줄이 엄청 많이 또 늘어나셨다고요? 거의 뭐 주마다 공연을 하니까 예. 한 달에 서너 번 공연을 해요. 공연을요? 예, 예. 투어를 하고 있어요. 지금요? 예. 아니 그 뭐 체력적으로 부담은 없으시고? 있죠. 아무래도 노래는 몇 곡 하세요? 무대를 보통 하면 20몇 곡 해요. 대단하시다. 우리 김천 선생님께서 요즘 아이돌의 기분을 간접 체험하고 계시다고. 요새 진짜 희한한 게 그러니까요. 10대들은 그렇게 자기 표현을 맞아요. 잘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받은 선물 중에 앨범 자켓을요 그대로 케이크로 케이크로? 먹는 걸로. 예. 아, 저 그 정도 알아요. 케이크로. 케이크 많아요. 예, 예, 예. 케이크로. 케이크도 있고, 예. 떡도 있어요. 알아요, 예. 아, 프로그램에서 뭐 말을 해요. 근데 그런 걸 처음 받아보셨어요. 앨범 자켓으로 그 떡하고 케이크를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온다는 거죠? 그렇죠. 와. 옛날에 뭐 떡 받아봤자 뭐 시루떡이라든지 이런 것만 받아보셨다가. 어우, 근데 희한해. 아, 그런 것들. 아유, 야, 예. 자, 우리 김천 선생님께서 슈퍼 뮤지션들의 뮤지션이라고 일명 슈뮤뮤라고 합니다. 알고 계셨어요? 줄임말 좋아하세요? 슈뮤뮤 이런 거. 안 좋아하죠? 안 좋아하지? 나도 처음 듣는 말인데. 네, 슈퍼 뮤지션들의 뮤지션. 그냥 어디 가서 저보고 슈뮤뮤래요. 슈뮤뮤. 슈뮤뮤. 아니, 뭐 가장 워낙 유명하지만 우리 장기하 씨가 앨범 공중부양을 김창한 씨 생일에 맞춰서 네. 발매할 정도로 굉장한 찐팬이에요. 맞아, 맞아. 그거 하자마자 제 라디오 방송에 나왔었어요. 장기하 씨는 근데 음악을 모르는 사람이 들어도 아, 김창한 씨의 영향을 받았구나 하는 게 딱 느껴져요. 네. 딱 느껴져요. 가사 뭐 이런 것들도 그렇고.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유명한 우리 잔나비의 최정훈 씨는 과거 김창한이 써준 시를 아직까지 간직하고 있다고요. 시를. 40년 전 내 청춘이 대성리 강변숲에서 잔나비 탈을 쓰고 춤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계기로 쓰신 거예요? 아니 방송 나왔을 때 내가 이렇게 듣다가 처음 듣고 아마 내가 그 자리에서 써줬어. 와 영광이다. 너무 멋있게 쓰셨네요. 마치 내가 나를 만난다 할까? 아 내가 분신술을 한다 그럴까? 제니원, 제니원, 제니원. 그거 대단한 거 같아. 뭐 장기한테는 그런 느낌 안 받으셨었어요? 장기야. 근데 아무래도 그 최정원이가 생긴 게 좀 낫지. 뭐 다른 매력이다. 장기야는 이제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처음에 커피. 네 맞아요. 네, 그렇죠. 싸구려 커피. 싸구려 커피를 마신다. 미지근해 적잖이 속이 쓰려온다. 싸구려 커피가 나와서 이제. 발바닥이 장판지에 붙었다 떨어지잖아요. 네네. 그래서 장기하 노래를 처음 듣고 나서는 네. 저의 후각을 자극했어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제가 그런 평을 쓴 적이 있어요. 네. 장기하 노래에선 묘한 후각이 풍긴다. 후각을. 야. 예. 한마디로. 하기 있었어. 후계자는 이제 분신은 이제 최정원으로. 최정원으로 그렇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아니, 팬심을 넘어서 협업까지 한 후배들도 있잖아요. 너무 많죠. 가장 유명한 아이유 씨도. 뭐 아이유는 뭐 원래 작정하고 했던 게 아니에요. 제가 원래는 그냥 이렇게 듀엣으로 해라. 잘생기고 이렇게 그냥 그럼 멋있는 배우나. 그렇지. 내가 이걸 리메이크를 하겠습니다 하고 찾아왔을 때 조언을 주셨구나 그렇게. 예. 그래갖고 가이드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좀 멋있는 사람이랑 해봐라. 이렇게 하고 갔는데 그게 그냥 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작정한 게 아니고. 그 과정도 너무 드라마였다. 그 노래가 너의 의미. 맞아, 너의 의미.
웃음을 서럽히고 스쳐버린 넌 향긋한 바람. 도대체 넌 나한테 누구냐? 아 근데 그 활동 당시에 무대 보면 양복 재킷만 그렇게 고수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도. 그래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데 양복을 입어야 되지 않나. 진짜 이해되세요? 아, 카트 입어야 되니까요? 아, 예. 회사님은 예. 함부로 입고 나가면 안 되지. 아, 안 근데 락밴드들은 보통 이렇게 편안하게 약간 자유롭게 그래. 입잖아요. 록밴드고 뭐고 저희가 뭐 복이를 했어요. 뭘 했어요. 요즘 같이 뭐 동영상이 있어요. 약간 레퍼런스가 없으니까 그냥. 아니, 레퍼런스 없죠. 비틀즈 약간 초창기 그 모두적 그런 느낌으로 해서 양복을 입은 줄 알았거든요. 처음에. 아유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예의상. 아 예의상. 아, 네. 아, 여러분들이 오신댄다. 그러니까 양복 입고 가자. 예의를 갖추자. 그치. 넥타이도 딱 메고. 네. 그래서 그랬군요. 이렇게 하고 안 다녔죠. 이게 원래 이제 무대상 같은데 저희가. 원래 젊을 때 이렇게 입고 이제 나이 드셔서 이제 양복을 네. 입는데 거긴 좀 거꾸로네. 옛날에 어머님들 무슨 일 말씀? 야, 그 양복 입고 가라. 아, 그렇죠. 그거 아니에요? 좀 아시네 여기. 예예예. 예의 범절이. 아, 그러면 그때 뭐 의상 디자이너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우리가 알아서 입고 가야 되는데 편하게 그냥 양복 입자. 그래. 그래. 사람들이 있다. 자 드라마계 이제 신스틸러입니다. 김창완 선배님이 연기는 임팩이 엄청났어. 맞아요. 오, 대단하시다. 아, 명배우답게요. 작품 고르는 기준도 좀 남다르다면서요. 고르긴 뭘 골래요. 아, 그냥 이제 들어오는 대로 그냥 웬만하면? 그러면. 아. 저는요. 일단 시나리오 작가를 믿어요. 아, 믿고. 그리고 감독님 믿어요. 근데 내가 뭘 골라요. 그냥 하재만 하는 거지. 근데 예. 먼저 하고 있는 작품이 있어요. 그럼 못하는 거. 저는 역을 골라본 적 없어요. 그리고 내가 보니까 우리죠 김창완 선배님한테 그렇게까지 터무니없는 역할이 또 그렇지. 가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그 안판서 감독이 안판서 감독 악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바람에 하얀 거탑에 한 게 그걸로 하죠. 그게 시작이셨구나. 그때부터 재미를 완전히 붙이셨어. 이거 선물이 아니라 뇌물인 거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걸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자네 의사감을 벗길 수 있다는 건 아나? 예? 자네 안 되겠어. 잘못했습니다. 눈빛이 극중에서 눈빛이 굉장히 강렬하시니까. 강렬할 게 또 뭐 있어? 그냥 가만히 있는 건데. 지금 무서웠어. 지금 무서웠어요. 제 얘기는 성격이 편안하게 해요. 그냥 성격이 이렇게 녹록하신 분은 아니시잖아요. 맞아. 왜요? 내가 그렇게 보여 지금? 너무 예뻐지 마요. 갑자기 캐릭터랑 뭔가 오버랩 되면서. 아, 그 아니 친구 영국에서 하는데 뭘? 아. 정동원이는 악역이야 아니면? 제디원이 악역이야? 둘 다 순한 양이야. 금방 배웠네. 또 내가 주문하는 건 하나 있어요. 내가 나쁜 놈이라도 좋으니 내가 찍을 때 모르게만 해줘라. 아, 그래. 그러니까 이 캐릭터는 내가 악역인지 모르는 악역. 그래, 찍을 때. 그리고 난 내 씬밖에 안 보니까. 그러면 본인 것만 읽으시는 거예요? 그치, 난 그것만. 신기하다. 그걸 미리 내가 그것 때문에 내 역할이나 그걸 갖다 조정할 일은 없다고 봐요. 내가 그 안에서 인물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하지. 때리고는 악상 기호가 쫙 있을 것 아니에요. 네네네. 그걸 완전히 안다고 해서 연주가 더 좋진 않을 거예요. 저도 똑같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그 앞에 자기가 지금까지 흘러왔던 그 선율과 그때 어떤 느낌이 그 다음 걸 연주하게 만드는 게 좋지. 맞아요. 일단 뭐 알겠어요. 진짜 대단하시네. 이해돼요. 이해돼. 속까지 그럴 것 같아. 내 이래서 자네가 마음에 드네. 너는 지껄여라. 난 안 들어온 그뿐이다 쌩까고. 오늘도 손님 없는 새 애들 데리고 지 맘대로 놀러 갔다 와서. 원장님. 다 기억하죠. 이거 진짜 대단하신 겁니다.
자, 라디오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완입니다.에서 23년 만에 하차한 김창완 씨가 마지막 방송 눈물 영상이 화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많다고요. 그거 처음에는 조금 섭섭했어요. 네. 네 그랬어요. 그래도 청취자들도 똑같은 마음으로 섭섭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영상이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됐을 거예요. 아, 그게 섭섭한 게 아니고 그 짤이 돌아다니는 게 섭섭하더라고요. 그래요? 하차 이유가 아니라. 근데 그게 원래 방송에 안 나가도 안 나간 거예요. 맞아요. 그렇다면서요. 근데 광고 나갈 때 그 모습인데 보는 라디오 같은 걸로 해서 이제 나간 건데. 맞아요. 맞아요. 방송 끝나고 뒤에 뒷부분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슬픈 장면인데 그것만 그게 충분히 그러실 수 있다고. 그런데 뭐 이제 또 지나간 얘긴데는 거예요. 근데 그 저기 아침에 뭐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9시도 쉽지 않은 시간인데 그거 어떻게 그렇게 술을 근데 그거는 아까 댄이고 뭐 루틴 얘기하듯이 그거 23년 하면요 굳은 살 빼기듯이 그렇게 돼요. 그리고 그런 루틴을 지켜야지 23년을 지키지요. 그러니까 루틴이 참 소중한 거예요. 아니 워낙 애주가로 소문이 나셔가지고 저는 그래서 그거 쉽지 않을 텐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소주 좋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리진 않지. 아니 저기 아침 라디오 안 하시면 좀 이게 주중에 편안하게 드시겠네. 그거 설레지 않아요? 그거 참 편하지. 설레죠 뭐. 루틴 없는 삶이 그렇게 너무 좋아하시는 거. 뭐. 아기처럼 웃어. 그거 얼마나 설레요 진짜. 유창현 씨가 그 46년 동안 DJ 하시면서 꼭 빼먹지 않는 게 있으시다면서요. 30년 전부터 네. 오프닝을 직접 썼어요. 본인이 직접. 내가 아침에 오늘 아침에 만난 아침을 청취자들한테 보여드리고 싶다 이런 욕심에 썼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 수많은 아침을 내가 선물로 받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게을러지니까 점점 미리 쓰게 돼요. 또 그런데 내가 그걸 조금이라도 미리 쓰면은 아직 안 본 아침을 아직 겪지 않은 아침을 미리 써놓는다는 게 민망해서 그렇게 안 했어요. 아주 막 방송 임박해갖고 썼어요. 그래서 사실 그 저기 라디오 저도 이제 뭐 DJ해봤습니다만 사실 라디오 작가들 그 하는 것 중에서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오프닝 쓰는 건데 그거를 쓰신다는 거는 정말 나 그 옛날에 제가 옛날에 했던 방송 그 친구는 오프닝 돌려쓰기 하다가 나한테 몇 번 걸렸어요. 내가 짱구가 아닌데 몇 달 전에 했던 걸 그대로 써가지고 패턴이 그대로인데. 김창완 씨 본인의 손을 거친 게 또 있다고 하네요. 이게 어떤 겁니까? 뭐 제가 그 상담 코너를 반년, 1년 했나? 그동안에 편지를 써서 송글씨로 네, 그 글이 엄청나게 또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게 너무 좋아요. 이제 송글씨도 적어서 맞아 적어요. 직접 보내주시는 거죠? 네. 근데 필체도 뭔가 선배님 닮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나눌 만한 이야기들이에요. 제가 지금부터 동그라미를 여백이 되는 대로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셨고요. 47개를 그렸군요. 이 가운데 V 표시한 두 개의 동그라미만 그럴듯합니다. 회사 생활이란 것도 47일 근무 중에 이틀이 동그라미라면 동그란 것입니다. 진짜 좋은 상담이다. 최고다. 이 얘기는 누가 들어도 위로가 되겠네. 와, 밑에 글은 이글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힘들다고 하셨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외로움에 빠지지 마시고 외로움이 세상을 보는 창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은 감옥으로 여기고 어떤 사람은 문으로 삼는데 와. 와. 오, 어떻게 저런 어떤 사람은 감옥으로 느껴하세요. 야. 그래서 생각하기 나름. 너의 그 한마디 말도 그 웃음도 나에겐 커다란 의미 너의 그 작은 눈빛도 쓸쓸한 뒷모습도 나에겐 힘겨운 약속 너의 모든 것은 내게 참 정말 아 대단하십니다 아주 예. 풀리지 않는